끔찍하겠죠. 그래요.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끔찍한 년이에요.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.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. 덕실 어머니를 보면은 그 말이 떠오릅니다. 무지도 죄라는 거. 무지에서 두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, 무지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고, 또 무지에서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시는군요. 오늘따라 영감님이 원망스럽습니다. 이런 무지한 여인을 위해서 3조나 되는 돈을 김유열 대표에게 남긴 영감님이요. 사실 저도 한때 짓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죠. 속세와 연을 끊고 나 스스로를 구속하고 벌을 주며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. 그렇게 속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요.